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1935년 4월 17일이었어요. 호주 시드니의 해변가 근처에서 대형 상어가 잡히게 됩니다. 이 상어 크기가요, 무려 3.5m에 달하는 뱀상어과였어요. 사람들은 열광했고 이 뱀상어는 곧 수족관으로 옮겨지게 되죠. 와, 이 거대한 상어를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자, 상어는 수족관에서 사람들의 눈요깃감이 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 상어가 잡힌 지 한 일주일이 되던 날, 얘가 비실비실 마치 병에 걸린 것처럼 막 이렇게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관객들 앞에서 갑자기 막 몸부림을 치더니 격하게 상어가 토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웠던 것은요, 그 상어가 토해낸 토사물 안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게 뭐였냐? 바로 이런 게 발견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뭔지 예상 가능하신가요? 뱀상어가 토해낸 건 다름 아닌 사람의 팔이었어요. 사람의 왼쪽 팔 부위였는데요. 어깨 아래부터 손끝까지 있는 팔 부위였죠. 이게 실제로 발견된 모습이고 그 팔에 있었던 문신입니다. 손목 안쪽에서부터 원투를 하는 사람의 문신이 그려져 있었고요. 그 아래로는 잘려진 밧줄이 묶여 있었어요. 자, 참고로요, 여러분 그 뱀상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뱀상어는 해양생물에서부터 뭐 산업 폐기물까지 뭐든지 가리지 않고 먹어 치워대는 대단한 식성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바다의 쓰레기통이라고 불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관객들 앞에서 상어가 토를 했어. 그런데 관객들 앞에서 토한 상황에서 사람의 팔이 나왔어. 난리 북새통이었겠죠. 그래서 이 즉각 상어를 해부하겠다는 게 이제 오더가 내려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무엇을 밝혀내냐? 이 뱀상어가 사람을 잡아먹은 것이냐라고 처음에는 사람들이 추측을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해부를 해보니 뱀상어 몸 안에 자기가 잡아먹었던 또 다른 상어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워낙 거대한 상어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기가 잡아먹었던 또 다른 작은 상어 안에서 이 사람의 팔의 일부분이 발견됐다라는 게 발견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팔을 작은 상어가 먹고 이 큰 상어가 다시 이 작은 상어를 먹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 크기만 한 이 작은 상어가 결국 이 사람을 습격했다는 건데요. 과연 그럴까요? 진행된 조사에 또 다른 게 발견됩니다. 이 왼팔이요. 상어가 만약에 왼팔을 먹었다면 이빨 자국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게 아니었어요. 이 왼팔은 예리한 칼에 의해서 절단된 후에 상어의 위장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상어한테 잡힌 게 아니에요. 누군가 사람이 잘랐고 그걸 상어가 먹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다시 생각할 수 있어요. 팔만 잘랐냐는 거예요. 아니죠. 살인을 당했을 수도 있죠. 이 사건은 이후로 살인사건에 초점이 맞춰지고 그리고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행히 이 팔의 상태에서 지문을 채취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여기 있던 이 특이한 문신도 신원 확인에 큰 도움이 되었죠. 신원 확인 조사가 막 진행되고 있었고 신문에서는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고 막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 중 본 에드윈 스미스라는 남성이 경찰에 연락을 해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 왼팔의 주인은 자신의 형이고 형은 몇 주 동안 실종 상태라고 설명하죠. 결국 지문 대조가 이뤄졌고 에드윈의 말대로 이 왼팔의 주인은 그의 형이라는 게 확인됩니다. 바로 이 사람이에요. 1935년 4월 7일부터 줄곧 실종 상태였던 제임스 스미스. 그는 복서 출신으로 시드니에서 이제는 복서를 하지 않고 불법 도박을 일삼는 좀 잡범이었다고 해요. 그는 실종 당일에 아내에게 낚시를 하러 간다면서 집을 나섰죠. 조사 결과 그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은 시드니 남부에 있는 해변가 크로놀라라는 곳이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 조사 과정에서 이 제임스가 크로놀라의 한 호텔에서 자신의 오랜 친구였던 한 사람과 술과 카드 게임을 즐겼다는 걸 알게 되죠. 자, 그가 누구냐? 바로 이 패트릭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날 이 두 사람 사이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경찰 조사에서 제임스가 실종된 날 패트릭이 이 호텔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게 밝혀집니다. 이 두 사람은 근처 해안가에 한 별장을 렌트해서 그곳에 있었다는 게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는데요. 자, 경찰은 이쯤에서 패트릭을 가장 유력한 살해 용의자로 주목하게 되죠. 한디만 더 필요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아직 살해를 했다는 정확한 증거는 없어요. 왜냐면 시신의 일부만 발견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부위를 찾아야 해요. 경찰은 해군과 공군의 도움까지 받아서 바다를 수색했지만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 패트릭이 빌렸다고 렌트했다고 알려진 바로 이곳에서 그들이 예상치 못한 다른 증거를 찾아냅니다. 자, 제임스는 그날 술에 취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살해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 렌트한 별장 근처에서 트렁크 안에 들어가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그냥 이미지로만 가져왔어요. 자, 트렁크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이 트렁크를 채워가지고 바다에 던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증거인멸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제임스의 팔이 하나가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 이 트렁크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팔을 하나 잘라요. 그리고 그 팔은 그냥 따로 둔 채로 나머지 시신만 그 안에 넣고 바다에 버리게 되죠. 자, 근데 이때 범인은 남은 팔을 로프를 이용해서 이제 묶어 넣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 묶여진 팔을 어떻게 하다 이제 바다에 버리게 된 거죠. 이렇게 묶어 놓고 이러면 이게 뭐 이제 뭐 물고기들이 그냥 뭐 먹인 줄 알고 가서 뜯어 먹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범인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발견된 거 말 겁니다. 이게 바로 상어였죠. 작은 상어가 이걸 먹어버린 거고 이것보다 큰 상어가 이걸 먹어버리게 된 거고요. 결국 제임스의 절단된 이 왼쪽 팔 그리고 묶여있던 로프까지 상어의 몸속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경찰에서는 새로운 단서를 줄 목격자를 발견하게 돼요. 뭐였냐면 택시기사가 제임스가 실종된 다음날 아침 패트릭을 태우고 어떤 저택 앞에 내려줬다고 진술을 합니다. 에? 누군가의 집에 갔어요.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하러 갔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말을 이제 전달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공범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누구에게 갔을까요? 자, 그건 레지널드라는 사람의 집이었어요. 레지널드는 보트 사업을 하던 그 지역에 굉장히 성공한 사업가였죠. 그런데 사실 뒤로는 마약 또는 담배 같은 밀수품을 들여오는 밀수업자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밝혀지는 게 뭐냐면 이 밀수업에 가담을 했던 게 바로 제임스예요. 그러니까 이 이제 큰 돈을 가진 사람은 이 사람이고 야 요거 가서 누구한테 전달해주고 뭐 어떻게 하도록 해 하고 그 이제 밑에서 쪼무레기 일을 했던 게 아마 제임스였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 우린 이 스토리의 끈을 풀어낼 수가 있겠죠. 레지널드의 밀수입에 가담을 했던 제임스가 어느 날 자신의 고용주를 협박했어요. 이때 레지널드는 아, 안 되겠네 이놈 쉽게 말을 안 듣네 하고 패트릭을 이용해서 그를 살해하려고 했던 거죠. 그렇게 경찰은 패트릭을 제임스 살해 혐의로 체포함과 동시에 레지널드 역시 유력한 용의자로 소환을 하면서 수사를 진전시킵니다. 근데 레지널드가 끝까지 자기는 안 죽였대요. 자기가 시킨 게 아니라고 해요. 그렇게 끈질긴 조사를 하던 와중에 결국 그가 패브릭이 제임스의 시신을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내 트렁크에 넣고서 바다에 유기했다. 그리고 우리 집에 찾아와서 잘린 팔을 보여주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실 그 잘린 팔을 내가 바다에 갖다 버렸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진술을 법정에 가서 입가해야 돼요.
그래야 이 모든 살해 사건이 완벽하게 증언이 되고 진술이 되고 하고 갑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발생했어요. 6월 11일 늦은 저녁, 이날은 최종 재판의 바로 마지막 전날이었죠. 레지널드가 아내에게 누군가를 만나러 간다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섭니다. 이날은 새벽 1시 20분경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시드니의 도로 위에서 자신의 차 안에서 죽은 채 발견돼 버립니다. 시신은 가까운 거리에서 발사된 세 발의 충격으로 죽어 있는 모습이었어요. 이건 마지막 재판을 몇 시간 앞둔 때였죠. 이 사건에 대해서 결정적인 증언을 해줄 레지널드가 재판 당일에 갑자기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패트릭은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로 풀려나게 돼요. 그래서 뭐예요, 이 사건은? 범인을 못 잡은 사건이 돼버려요. 뭔가 찜찜하죠. 이 사건으로 호주 전역은 떠들썩하게 됐고요. 많은 사람이 추측하기에 제임스의 살해를 교사한 것은 사실 레지널드 딴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세력이 있었을 거라고 예상하게 됩니다. 그 중간에 역할을 했던 레지널드가 경찰의 관심을 받게 되면서 뭔가 마약 유통과 관련돼서 그래서 더큰님과 연관될 수 있는 그가 혹시 경찰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지 몰라 윗선에서 그를 처리당한 거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죠. 게다가 중요한 건 있죠. 제임스는 시신의 일부만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제임스가 정말 죽었는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르게 된 거예요. 모든 게 미국으로 빠져버렸죠. 처음엔 뭔가 술술 풀려갈 것 같았어요. 이런 행운이 없죠. 실종된 줄 알았던 형이 상어의 뱃속에서 팔의 일부가 발견됐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바로 모든 진술과 정황들이 맞아떨어졌어요. 하지만 레지널드의 죽음으로 이 사건은 발생한 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호주 최고의 미제 사건으로 남아버렸습니다.